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 서점 주인,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을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저희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항상 그림책을 보내드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분명히 댓글을 썼는데 이런 게 갑자기 귀에서 딱 꽂히시나 봐요. 갑자기 몇월 며칠 댓글을 달았던 아주 오래전에 분들이 기억을 저 해주시는군요. 책 신청을 안 했다 이러면서 보내 오시더라고 메일을. 한 번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교실에 이렇게 그림책을 항상 읽어주고 있는데 교실 아이들과 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 5권 보내드렸어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더워지고 있어요. 김공공입니다. 아직 추워요. 막말토끼입니다. 달복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무슨 계절인지 모르겠네요. 춘기입니다. 영원한 봄날 아니야? 자, 오늘은 시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그림책과 시는 아주 오래된 사이죠. 사실 시를 노래하는 순간 또 아이들한테 어떤 짤막한 노래 형식의 시가 존재하면서부터 일러스트레이션이 붙어왔고 언제나 항상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얼마 전에 또 미술과 문학에 만났을 때 덕수궁에서 하는 그 전시를 갔을 때 예전에 우리 1930년대 예술가들이 시를 그림처럼 그림을 시처럼 하면서 예술 활동을 했다라고 보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다 떨 맛있는 시 그림책은 2005년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글의 최재은 작가가 그리고 최재숙 씨가 옮긴 중요한 사실. 2008년 천정철 씨의 이광익 그림, 창비에서 나온 쨍아. 2017년 이정록 씨의 줄리 그림, 바우솔에서 나온 달팽이 학교, 2020년 다니카와 슌타로 씨의 오카모토 요시로 그림, 권남이 온 김에 살아 있다는 건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움찔했어요. 중요한 사실 나온 지좀 오래됐네요. 제가 여기 다닐 때 나왔던지. 그랬던 것 같더라.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글에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온 그림책들이 꽤 있어요. 보림에서 그런 기획을 계속 해왔고 최근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곰과 나비라는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시에 마리에 톨만이 그림 그린 것도 보림에서 기획을 야, 해가지고 돈 엄청 들였다, 야. 했었더라고요. 와, 씨. 반짝거리는 거 봐요. 금방. 반짝반짝. 나비가 아니에요. 장난 아닌데? 반짝반짝하네요. 그래서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1910년에 태어나서 50몇 년에 돌아가셨나? 네, 아무튼 40몇 이랬나요? 살까지 사시다가 갑자기 되게 황당하게 돌아가신. 왜 황당하게 돌아가셨어? 맹장염과 충치 뭐 그런 게 걸려가지고 근데 다 나았다고 내가 얼마나 잘 나았는지 알려줄게 하고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감염돼가지고 그 얘기가 이 책에 그거 보여주려고 이 책까지 왔어. 우리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책들이라고 이 일러스트가 너무 매력적인 책등 일러스트들이 쫙 나와 있고 막 서점 소개도 있고 역사상 멋진 책 소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맨 처음 섹션이 그림책이에요. 거기에 그 얘기가 맨 처음에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얘기가 이만큼 나와. 맹장 수술을 받은 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간호사에게 보여주려고 다리를 차올렸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 색전증을 일으키고 말았다. 너무 황당하죠. 왜 저러고 갑자기 좀 별나시다 별난 사람이었던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오늘은 사실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책 소개보다 와이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거 조사하느라고 그 얘기를 오늘 좀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먼저 책 소개를 하면 와이즈 브라운이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글 작가이자 편집자로서 그때 뭐 신생 출판사에 편집자로 들어가서 막 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심지어 자기 책으로 서점이 너무 도배되니까 너무 민망했던지 필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쓴 책이 또 칼데코상을 받을 정도로 될 사람은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또 그때 당대에도 성공했지만 그 뒤로도 이제 워낙에 남긴 글들이 좋아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영감을 줘왔고 그림책 작가들에게 이 대한민국에도 영감을 주어서 이렇게 보림뿐만 아니라 뭐 비룡소에서 나온 난 자동차가 참 좋아 이런 책도 있고 요즘도 그 나라 뭐 크리스탄 로빈슨 이런 사람이 옛날 시에다가 또 그림책을 내서 최근까지도 계속 그 마이즈 브라운 책, 글로 책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이 글 자체가 참 좋죠. 그 important book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식이에요. 글이 숟가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야. 숟가락은 작은 삽처럼 생겼고 손에 쥐는 것이고 입에 넣을 수 있고 숟가락은 납작하지 않고 숟가락은 호목하고 그리고 숟가락으로 뭐든지 뜨지. 하지만 숟가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 또 그 나름의 뭐 라임도 맞추면서 그런 그 말맛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면모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질은 뭐 어떻다는 거였는데 데이지에 관해서는 데이지가 하얗다는 거야. 첫 시작과 첫 마지막이 숨이 쌍관을 이른다고 하죠. 비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은 비가 모든 걸 촉촉이 적신다는 거야. 근데 이렇고 저렇고 한데 근데 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비가 모든 걸 촉촉이 적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어가 돼 있고요. 이 최재은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래 무슨 어디 학교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디 교수님이신데 지금? 그런 진한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그림에. 근데 색 작업은 많이 안 하셨더라고. 맞아요. 교수님 하시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파인아트 쪽에서 활동하시는지 아. 일러스트는 많이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바로 너라는 거야. 예전에 너는 아기였고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어린이고 앞으로 더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림없어. 하지만 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너라는 거야. 하고 마지막 장면에 벽에 액자들이 쫙 걸려 있고요. 오른쪽 면 한가운데는 거울이 걸려 있죠. 바로 너라는 거야. 제가 무섭게 보이네. 야, 근데 저거 되게 가벼운 재질의 네, 거울인데 진짜 머리 잘 쓰신 것 같아. 안 그러면 종이 엄청 처지고 찢어지고 그쵸. 막 이랬을 텐데 잘 찾았어. 가벼운데 굉장히 잘 비춰지네. 그리고 이 장면에 마거릿 라이즈 브라운도 있고요. 그리고 최지은 선생님과 그 아이도 있는 거죠. 아마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림책에 이제 꽂히셔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앞장면에 그림들 일부들도 있고 마그리트도 딱 가운데 한 가운데 있고 마그리트 그림 가운데 있는 책도. 애국가를 부르는 진돗개인가 이분이 아~ 그림 그리셨던 옛날 그림 그리셨던 그 표지 이미지 그렇게 끝나는 아주 다정하고 그 표지도 선물처럼 이 책이 또 요즘 인기인 게 교과서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주기 좋은 시어에 그리고 이제 딱 선물 포장지처럼 해서 이 책 자체가 이렇게 선물로 누구 생일일 때나 이렇게 네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 느낌의 책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어떡해? 싫어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꼬인 사람. 그걸 자존감을 가질 사람. 네, 이렇게 이 책 말고도 그 전에 뭐 벌레가 좋아로 시작해서 보림에서 뭐뭐가 좋아 시리즈가 쭉 있거든요. 이 시들이 시들만 모여진 책도 있어요. 벌레와 물고기와 토끼의 노래라고 그것도 배틀북에서 옛날에 나와서 절판은 안 됐던데 절판 안 됐던데 계속 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번역돼서 나온 시들이 이제 이 벌레가 좋아나 자동차가 좋아도 있고 또 별이 좋아 이성표 선생님이 그리신 그런 책도 있고 근데 워낙에 진짜 시어가 되게 짤막짤막한데 어린이들이 생각할 법한 어린이들의 삶에서 우러나는 그런 생각?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시에 포착을 했고 그리고 시니까 또 굉장히 여운도 많고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채우기 되게 좋은 그런 시들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림에서도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계속 근책으로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우리가 막 엄청 많이 떠들었던 우리는 안녕? 박준 씨의 김한나 씨가 그린 이 그림책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이분의 시가 꾸밈이 없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거든. 중요한 사실도 보면 별로 되게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그 내 어떤 본질적인 면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앞에서 그냥 A는 A야. A를 꼬아서 보지 마. 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알려주는 그 시어들이 훨씬 아름답게
오는 거야. 왜냐면 너무 세상이 많이 뭘 알아야 되고 막 꼬여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알아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 시를 딱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거든. 단순하고 이렇게 직관적이랄까. 그러니까 거기에 살포시 올리는 그 그림의 어떤 느낌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기본을 깔아주고 있으니까. 저게 서사를 만들 수, 그러니까 별이 좋아 같은 책은 조금 더 이제 이성표 선생님스럽게 뭔가 이렇게 쭉 또 끌고 가는 게 있어서 그 책이 뭐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되게 좋은 평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성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일러스트레이션 세계가 굉장히 확고하시잖아요. 약간 그 면분알과 함께 어떤 그 시에서 딱 짜바내는 자기만의 그 시각적 언어가 이제 집중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편이라 사실은 시어에 약간 살짝 자기의 어떤 색깔이 덧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더 드러나는 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윤동주의 소년이라는 맞아요, 시를 소년.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사실 그 소년의 시는 좀 소박한 느낌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그림이 자체가 그냥 선 하나 딱 그었는데 너무 화려해요. 푸른색에. 그 선만으로도 그렇게 화려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이 면분할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정말 수십 년을 하셨었잖아요, 그림을. 그래서 쫙 이렇게 아침에 맑은 공기를 쐬시면서 북한산 밑에서 하시니까 쫙 이렇게 한번 나오냐 했더니 절대로 그런 건 없다. 진짜 수십 번을 그리고 또 그려서 이게 가장 적정한 선이다라고 나올 때 딱 그 캐치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그걸 들으면서 대가들 이렇게 그리는데 이 젊은 작가들은 늘 한 빵에 뽑으려고 그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시 그림책이 있는 반면에 이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이분은 그런 기본을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지워주고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 보면 되게 오래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들어도 되게 요즘에 발표했다 그래도 딱 될 만큼 되게 시가 예,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저작권이 없잖아, 이번. 그렇죠. 네, 그래서도 더 많이 만들어지기는 했죠. 꽤 옛날에 그러면 만들어진 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이전이니까 2000년대 이제 4, 5, 50년, 지금은 70년은 늘었지만 그때 이제 4, 5, 50년이어서. 이분 몇 년생이에요? 10년생. 1910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작권이 좀 일찍 끝난 것 같아. 70년으로 해도 이제 지났죠. 52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52년. 그래서 사실 더 그리기도 좋은 것 같고 난 우리나라 화가들이 약간 이런 좀 현대시 있잖아요. 현대시 아니야? 근대시라고 해야 돼? 근대는 아니지. 20세기 들어와서 쓰여진 시니까 이런 시에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미지가 올라오면 진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기가 이런 서사를 또 배울 수 있는 또 뭔가 토대 위에다가 새로 서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그림책이. 그래서 별이 좋아도 저 이제 제가 편집자로서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무슨 그걸 어떻게 그림책을 만들어. 근데 그림 작가들의 눈에는 또 다른 그런 세계를 구성한다든지 뭔가 구조를 만들기에 재밌는 그런 뼈대를 딱 제공하고 거기다 마음껏 살을 붙여보는 거죠. 흰눈 같은 책이 딱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식의 이야기를 막 만들어보는 거? 저것도 정말 그 시 공간의 흐름을 굉장히 잘 잡아서 나는 정말 그 젖대 주리 작가가 너무 연출을 잘해가지고 그 딱 할머니 머리의 그 밑에 밑둥에 할머니 흰머리 정수리 있는 부분만 딱 나오잖아. 나오는 마지막에. 야 거기서 너무 짠한 그 느낌이 오는 거야. 너무 그 시를 잘 살렸고 아마 내 생각에는 공강규 시인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아마 예상 못했을 거야. 아 그림책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쉽지 않았을까? 진짜. 계절감도 되게 굉장히 잘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눈이라는 근데, 것과 되게 별개로. 근데 시 자체에 사실은 시간이 함의가 돼 있어. 그쵸. 그 꽃이 피는 시기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이제 할머니 쪽으로 쭉 이어질 수 있게 연출을 굉장히 잘한 거지.
그냥 아쉬운 거는 저만한 시 그림책을 그 뒤에 이제 주리 작가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시에 대한 어떤 느낌이 본인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그림 스타일에 맞는. 진짜 흰눈은 진짜 간만에 만났던 시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 그때 그 당시에 좀 이제 더 이상 창비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시 그림책은 좀 안 나올까 싶었을 때 이런 또 스타일이 새로운. 있구나. 딱 어린이를 향한 책은 아니지만 또 나름의 그런 그 시와 그림이 만나서 어른들에게 되게 좋은 즐길거리를 주는 되게 모범적인 노년을 위한 그림책이기도 하고 뭔가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네. 어른들이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또 아름답고 그림이 너무 감탄해가지고 막 주리 작가한테 그때 막 팬레터 보냈었잖아요. 너무 좋다고요? 거의 뭐 꽃의 대가 아니야? 그 만개하는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좀 잘 그리시는 편인 것 같아. 자, 다음 책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쨍아! 저는 이게 쨍아 그래서 쨍! 뭔가 쨍쨍한 그런 여름의 여름 느낌. 그리고 이게 잠자리가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은별색?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쨍쨍한 여름날에 대한 이야기인가? 뭔가 내가 시를 잘 모를 때 근데 첫 장서부터 딱 넘기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굉장히 강렬해요. 이 시의 시작이 뜰 앞에서 쨍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헐 하얀 면에 약간 모노타이프라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 이렇게 깎아가지고 찍는 그런 걸 모노타이프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으로 이제 이렇게 찍은 파나의 느낌에 굉장히 사실은 이 파나 자체가 사실 되게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찍기라는 게 좀 이렇게 풍성한 선의 느낌이나 질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고 되게 날카로운 느낌을 줄 때가 많은데 그 그림 분위기에 뜰 앞에서 쨍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슬이 그냥 비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장했고 곽꽃나무 어린이 책인데 시작부터 죽여. 그렇지. 곽꽃나무 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퍼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곽꽃 나무를 아직 봉우리 피기 전에 그런 나무 밑에 잠자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갑자기 개미들이 이렇게 스금스금 나오면서 개미들이 장사를 지내준다고 작은 개미 앞뒤 서서 발을 맞추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감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되게 징그러운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막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근데 잠자리를 장사 지내준다고 하면서 잠자리를 거의 개미가 덮어요. 덮고 사실 얘를 분해하는 과정인데 그쵸. 이 장례라고 하는 물론 천정철 시인이 당연한 거지만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모습을 장례를 지낸다라는 걸로 은유를 해서 이렇게 시를 쓰신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이광익 작가가 너무 아름답게 그 잠자리가 이렇게 점점이 되게 아름다운 그 색깔로 분해가 되면서 그걸 하나하나 개미가 들고 가는 점점점 그 잠자리의 형상이 이제 사라지고 점점이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점점이가 이렇게 헤어를 치듯이 모이더니 하나의 곽꽃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는 진짜 꽃이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 점점이들이 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딸랑딸랑 길게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운율을 이 이광희 작가가 더 느려가지고 발을 맞추고 망개미 뒤에서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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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 그림의 운율을 더 주면서 개미들이 분해된 잠자리의 이 부분을 들고 가는 것 같은 근데 사실 너무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너무 처연한 거야. 그 하나의 삶이 끝나고 그 삶을 다시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가는 그 삶을 나누어 가져가는 또 다른 생명들의 그 느낌이 너무 처연하고 아름답게 그려져서 사실 그냥 시어만 봤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 이광희 작가가 너무 잘 살렸던 거지 이거를.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데에서 잠자리의 그 점점이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정말 이 공기에 조그만한 삶이 살고 갔다라는 아주 작은 흔적이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나요.
이 시는 되게 유명한 시가 아니고 이 천정철이라고 하시는 분도 그 당시에 활동을 하신 분이시긴 하더라고요. 1920년대. 그래서 뭐 기쁨사 동인으로 활동했던 동요 시인이라고 하시는데 여러 번 동요를 발표하긴 했지만 우리 뭐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막 배울 정도로 남아있는 시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를 발굴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이 시를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게 됐던 거죠. 창기의 우리 시 그림책의 12번째 책이에요. 15권 중에 12번째 책인 거죠. 그래서 진짜 잘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들네요. 아, 그래? 네. 맞아요. 옛날에 나 이렇게 되게 대충 봤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저도 네. 그랬어요. 그때 아, 봤던 거랑 그냥 쓱쓱 넘겨보면 그렇게. 오늘 보니까 되게 좋고, 이광희 작가님이 진짜 구성을 너무 잘하셨고. 되게 잘했어요. 진짜로. 엄청 머리를 되게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뭐 그때 인터뷰를 하거나 이때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찍는 기법을 의도적으로 평소에 쓰던 기법이 아닌 거를 이런 걸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쵸. 시도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 기법 실험과 이야기에 되게 딱 잘 들어맞게 정말 엄청 고민하셨구나 싶네요. 맞아요. 이 시그림책 진짜 오래오래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흔적이 이렇게 보인다, 정말. 아니, 이 장면도 왜 여기에 왜 이렇게 조금 더러워 보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분해되려고 그쵸. 이제 동글동글한 게 더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또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 표현하기가 되게 끔찍스럽고. 네, 고민거리가 뭔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되게 여러 번 시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하고 끝에 있는 그 장면이 되게 구도랑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끝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까 처음에 공공님이 말씀하셨을 때 되게 서늘한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걸 완전히 반전시켜서 뭔가 맞아. 더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뭔가 진짜 한 삶이 이렇게 살다가 가서 다시 또 어우러지는 거구나라는 또. 느낌을 되게 확실하게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았구나.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순환하는 거 자연의 어떤 순환을 되게 우리식으로 표현한 그런 거 외국 책들 중에서도 뭐 식물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곤충들 나오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 나오잖아요. 많이 먹고 먹히고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근데 요거는 딱 진짜 뭔가 우리 동양적인 마인드나 이제 한국적인 그런 느낌으로 전혀 뭐 한지 하나 안 썼는데도 네, 그런 느낌이 되게 올라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가 뭐 한이 서렸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보다 인간이 살고 어떤 동물이 살고 어떤 생명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서양에 대해 서양 철학이나 이런 걸 배워보다 보면 인간은 당연히 태어나서 죽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이상하지 않아. 다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굉장히 플랫하게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플랫하게 따지고 보거든. 그래서 주변에 어떤 감정들을 막 심어놓지는 않는단 말이야. 마가렛 아줌마 봐봐. 데이지는 하얗다는 거야. 그치, 데이지가 하얗다는데 뭐 어쩌다는 거야. 반박을 못하겠어. 근데 너무 분명한 문장이니까. 근데 이 쨍아 같은 걸 봐도 잠자리 한 마리가 딱 죽어서 개미들이 이제 그게 와 맛있겠다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잠자리를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제 옮기는 과정을 시인이 관찰을 하면서 개미들의 삶도 존중해주고 저 죽어간 잠자리에 대한 어떤 애처로움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례를 지내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생각하는 그 접근 방법이 너무 새롭죠. 나는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한국적이다. 되게 좋았어. 그리고 저희 이광희 작가에 대해서 되게 다르게 본 책의 개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 작가가 이렇게 그린다고? 되게 장난스럽고 되게 좀 남성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림들을 보면서. 은근히 또 섬세한 편이지 않았어요? 되게 그런 세련된 일러스트의 시작? 과학자와 놀자 나왔을 때. 맞아. 오, 네, 맞아요. 난 그때 그게 한국 사람인지 몰랐다니까? 처음에 그려봤을 때? 근데 저렇게 그려내는 거 보면서 야, 이 작가는 진짜 능력이 그 어떤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았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이 뒤에 나온 책들이 쨍한 만큼 이렇게 안 나와. 카트. 자체 음성화 했어요. 음성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뒤에 거, 이 뒤에 거 막 이렇게 이광희 작가 거 막 나오면 사고 막 이랬거든. 그 작가가 누군든 간에. 좀 아쉬웠어. 저는 이 시그림 책이 굉장히 다들 막 오랜 시간에 걸쳐 엄청 고민하면서 막 밀도가 깊게 나왔잖아요. 창비 시리즈. 네, 시그림 책 시리즈가. 그래서 더 열심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런 너무 막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 막 교과서, 아니 교과서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워. 이렇게 편하게 봐지지 않네. 한권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그림책을 다루고 있는 관계자들은 창비의 우리식 그림책이 사계절의 생활사 박물관처럼 사실 이 시그림책 분야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과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시리즈란 말이야. 그것도 한꺼번에 뽑은 것도 아니고 전집처럼. 근데 이거 잘 모르더라. 어, 그런가요? 응? 이거의 존재 자체를 잘 몰라. 일단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막 10년 거의 이렇게 갔잖아요. 15년.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왔을 때 짠 하고 이제 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초반에 일으키다가 나중에 판매나 이런 면에서 좀 주목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집 같은 이런 거는 조금 어떤 기간 안에 딱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세트로 막 이렇게 각인된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조금 그런 집중도가 떨어져서 잘 인식이 초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뭐 이런 걸 다 알잖아요. 한 15년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뒤로 이제 점점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되게 아쉬웠어. 저 학생들한테 가끔 시 들고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렵잖아 사실. 그쵸. 시가 가지고 있는 행간과 행간 사이의 의미나 어떤 공간감이 그 여백을 채운다는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이게 시가 해석이 되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거의 예를 잘 보여주는 게 이 박준 시인의 우리는 안녕이잖아. 오늘 하루 종일 두 시간 동안 까이는 건가요? 우리는 안녕. 아니 깐다기보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시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안녕이 도대체 뭘까 잘 읽지를 못해서 내가 진짜 이 일을 이렇게 해오는데도 시각적 문해력이 바닥을 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난 잘 몰랐지만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서 어떤 건가 그랬더니 우리 저희 충기가 아까 해석해줬잖아. 안녕에 세계의 이야기가 지금 뭐 들어가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맨 뒤에 시만 놓여 있는 거, 그림 없이 시만 놓여 있을 때에는 그나마 되게 깨끗하게 언어가 들어오는 거야. 그림을 잘 그리셨어. 근데 그림의 연출이나 이거를 해석해 내가는 과정이 그 안녕이라는 그 의미 있잖아. 세 가지의 그런 의미 또 앞뒤에 설정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이 소재가 강아지라던가 이 새라던가 이런 소재가 이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소재가 충분한가 또 얘네들의 상황이 이런 얘기에 담을 수 있는 게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어야 되는데 앞에 내가 봤을 때 시가 무슨 벽을 넘을 수 없어 뭐 벽에 대한 소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갇혀진 상황으로 얘를 처음에 설정을 하고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이 해석이 좀 충분히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또 메어 있고 그림이 너무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 장면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독자가 이렇게 읽을 때 왜 시도 어쨌든 시는 여백에 있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 여백을 그림이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다 정말 꽉 채운 느낌의 시 그림책이라서 그런지 이게 시도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림도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뭔가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보고 싶은데 편하게 보지 못하는 느낌도 저는 좀 있더라고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언어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그림을 이해하려고 맞아. 하고 하니까 조금 피로한 감이 있고 장면 수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면을 일단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었을까가 제일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쨍하는 오히려 그 구성을 그 아까 딸랑딸랑 이 장면은 그 장면 느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성이 좀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좀 더 세련된 게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는 아니지만 되게 그 짧은 단편 소설이었던 엄마 맞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게 딱 치고 가는데 그 뒷부분에 화가가 6페이지를 써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시간을 더 느리거든요. 엄마를 만날 수 있게. 글에는 전혀 그런 설정이 안 돼 있지만 그런 해석 이력이 연출이나 해석력이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거를 훨씬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이 시어 자체도 근데 이게 박중 시인이 이 그림책을 위해서 시를 쓴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시는 아마 다시 다듬은 시가 맞을 거고 원래 있었던 시예요? 아니요. 원래 이 시 자체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시가 있고 예전에 써두었던 그런 전체적인 서사가 들어가 있는 시가 있고 이 시를 바탕으로 이제 그림책용으로 그림책용으로 다시 이제 시를 쓰신 거죠. 아이고, 애를 많이 쓰셨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림 작가의 그림에 좀 더 연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공간감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더 글을 이렇게 써주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네. 그게 아마 두 작가가 다 이제 어쨌든 그림책의 문법을 완전히 차용한 건 아니라서인 것도 같고 김한나 그림 작가님도 뭔가 그림을 정말 그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면서 계속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면을 구성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보다 그냥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 그런 잘 어떤, 그렸어요. 네네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이지. 그러니까 그림책은 그게 네. 넘기면서의 네. 연출이라는 걸 우리가 볼수록 점점 더 깨닫는데. 아, 이게 첫 책이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책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좀. 글을 좀 모으고. 아니야. 그림도 좀 빼고. 아마 이제 진짜로 사실 막 100장 몇 장 그렸다는 얘기를 그 뭔가 소개하는 글에서 본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작가분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쫙 진짜 100장 200장 그리고 거기서 사실 다시 편집을 하기도 해요. 그림책을 만들 때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시도 짧지 않은데 그림은 거기서 더 늘리고 이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정확한 연출을 계획하지를 못하고 네. 계속 이 시의 흐름에 맞는 장면을 그려봐라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원래 그 100장, 200장 그리는 작가들을 보면 추려서 가져가는 작가들도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좀 서 있는 상태에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사실은 큰 틀은 정해져 있는 데에서 각종 연출이나 기법들을 막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 신인 작가들이나 아니면 두세 권 냈던 작가들 중에 너무나 많은 작가가 100장, 200장을 그려요. 100장, 200장을 그리는데 사실 거의 다 정해진 상태에서 그거에 더 맞는 그렇지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 많이 반복해서 그리거든요. 그렇게 100장, 200장을 많이 그리지 뭐 새로운 자기 필의 어떤 필대로 가는 장면들을 그려내려고 100장, 200장을 그리지는 않은 그거는 너무 계획이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까는 이유는 그래도 팔린다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죠. 네. 아니 나는 네. 그게 안타깝지는 않아. 근데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감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꼰대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보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나 다른 짜임새 있는 그림책에 비해서 너무 조금 헐렁하다라는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좀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짜임새 있는 어떤 그림책에 대한 부분이 잘 조명을 못 받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건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 그림책을 모르겠어요. 작가님들은 다 만족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면이라기보다 이렇게 만들면 사실 그림 좀 그리면 다 만들 것 같아요. 시화집. 시화집? 근데 시화집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나는 어쨌든 혼자서 읽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왔어. 혼자서 조용히 사무실에서 두세 번을 읽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막 읽었는데 아까 충기가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안녕은 무슨 안녕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근데 막 또 작가의 말 보니까 뭐 할머니 얘기 나오고 강아지 얘기 나오고 막 네네. 이러는데 이거하고 도대체 이 시어의 안녕은 뭔가 연결을 못 시켰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난독증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림책에 너무 단련이 돼서 그림책 쪽에 어떤 어문법이 아니면 이걸 잘 못 읽는 어떤 것도 있을 그러니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림책을 볼 때 어떤 요소든 다 이 서사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막 뭐 이를테면 여기 안녕 같이 앉아있는 거야, 안녕 노래야 이런 장면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옆에 주변에 나오는데 근데 그런 기능, 것 때문에 기능 쪽이에요. 어. 그런 요소들이 정말 이렇게 같이 앉아있고 이렇게 항상 곁에 있고 약간 이런 기능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사파의 느낌이 아. 계속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시 문장과 이 그림의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 격차가 있었나? 이게 뭐 그냥 일반 우리 글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잘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림 자체는 똑부러지게 그려서 근데 이게 혹시 그 시어는 또 상당히 더 추상적이고 그런데 아, 그림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되게 크게 그린 게 또 많으시던데. 예, 나 저 화가의 마음으로도 한 컷 한 컷 모든 네. 걸 한 시어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싶은. 뭔가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근데 이게 또 책을 만들다 보면 약간 난항이 있는 게 계속 같이 얘기 처음에는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서로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같이 보다 보면 연습이 돼 있잖아요. 네네. 기본 정보가 탑재돼 있다 보니까 되게 잘 통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맞아요. 작가도 그렇고 편집자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늘 항상 새롭게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이건 처음 보는 사람이 만약에 보는 거다라고 그런 제로 베이스를 좀 만들어 버릇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사실 되게 어려운 어렵죠. 일이야. 어려워. 그 처음에 못 알아들었던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우리끼리 아 하면 이게 돼. 되는 방향 바닥으로 그냥 독자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맞아. 가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대기가 되게 책 만들다 보면 특히 그림책은 그림의 언어와 글의 언어가 이제 어우러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나도 많이 하고 편집자들도 많이 하고 작가들도 많이 하고.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책은 네.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달팽이 학교 이정록 시인 주리 작가 그림의 달팽이 학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단박에 선택을 해버렸는데 이제 처음에 무슨 얘긴가 했더니 이제 달팽이 학교는 하면서 딱 여섯 글자로 딱 시작을 해요. 달팽이 학교는 선생님이 더 많이 지각한다. 이렇게 딱 하는데 아 이거 두 페이지 딱 봤을 때부터 두 바닥 아 이거는 되는 시다. 되는 시다. 아 이렇게 진행을 딱 방향을 딱 잡은 거잖아요. 아 요거다. 하고 이렇게 요 그 여기엔 달팽이 학생들과 뭐 달팽이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또 은근히 메인에 교장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재밌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재미있으면서 이 달팽이들의 그 느림 미학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친구들은 뭐 학생들만 늦는 게 아니라 뭐 교장 선생님 제일 늦고 뭐 어디 뭐 운동회 한번 해도 달밤에 하고 뭔가 이 달팽이로 응용해서 달팽이의 특성으로 이제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너무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이걸 끝낼까? 근데 네, 풀릭 기저귀를 차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시인님이 요거 학교 생활을 하신다고 선생님이시라고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뭐 작가 활동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을 아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과 감정들로 한 게 아닐까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그려지잖아요. 이 선생님의 모습도 그 달팽이인데 선생님의 모습도 보이고 그 앉아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도 되게 생동감 있게 맞아요. 네, 그려져가지고 에이. 진짜 그 달팽이 특성하고 그걸 너무 잘 붙인 것 같아요. 이미지랑
맞아요. 이게 은근히 이 시 안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교장 그 달팽이 할아버지가 여기로 이사 오게 되는 어떤 그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고 해서 좀 더 이제 그림책 형식으로 그림책만 보면 마치 이야기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또 좋지 않았나. 제가 이 책을 초반에 제일 처음 나올 때 이제 서점에서 봤었는데 앞 표지만 보고는 아 이게 작가도 안 보고 딱 표지만 봤을 때는 아 이게 시 그림책인가? 라고 상상을 사실 못했었어요. 약간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그림책 같은 느낌을 맞아요. 사실은 받았었어요. 뭔가 이렇게 교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시작되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다른 어느 귀여운 얘기인데 이렇게 우아한 그림으로 그림이 예, 아주 그냥 사실적이고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마지막에 뽕잎 기저귀 차는 모습이 또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그 진지한 그림에 또 뽕잎 기저귀를 갑자기 딱 채워버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약간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단체로 뽕잎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그 데이비즈 위즈너 개구리 날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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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화요일처럼 약간 그 장면인데 되게 멋있으면서도 웃기고 약간 그런 균형 감각이 이분이 달팽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셔서 그 진액 징그러울 수도 있는 그 느낌이 완전 살아나게 그렸는데 달팽이 껍데기가 어떤 장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 무늬가 그리고 초반에 이제 글자를 배분하는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느린 느낌으로 몇 글자씩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달팽이 캐릭터 네, 더 느껴지게 한 그렇게 그런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카타르시스가 있는 게 그냥 학생들의 되게 잘못하고 어리석은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른들 교장 선생님이 네. 타겟이 돼 있어 아직도 숨바꼭질 하고 있고 애들 다 소풍 끝났는데 나는 맞아요. 그게 너무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지각하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다 뭐 아직도 오는 중이야 뭐 거의 그런 느낌이 이 양반이 이 시인님께서 혹시 교장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가장 늦는데 그래서 실외 조회도 운동회도 달밤에 한대. 왜냐면 교장 선생님이 너무 늦어가지고 느리니까, 기다리는 이라고. 그런 웃다가 그, 다 보겠네. 나는 그 말부터 일단 빵 터지면서 가고 거기에서 이제 화장실 얘기가 나오는 데에서 정말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 이거 애들 되게 공감할 거예요. 이제 근데 애들은 느린데 쉬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맞아. 1학년 때 애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실에서 실수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다고 1년에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있게 말은.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돼 있으시 1학년 반 애들은 좀 근데 뭐 그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나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그 교장 선생님이 타겟이 돼서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뭐 지각 안 하려고 옆집으로 이사하는데 한 달 걸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너무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시 자체가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많이 먹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끔 보면 근데 여기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오시잖아요. 왜 이렇게 잡았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방향 진행 방향이 이렇게 맞아요. 연단으로 올라가는 거를 방향을 잡으려고 이렇게 잡았나?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다 뒤집으면 되는데. 그러게 이렇게 그게 목적이면.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설계를 할 때 좀 예민하게 설계를 못한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페이지를 넘기는 어떤 느낌보다 한 컷 한 컷이 주는 좀 그런 힘을 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여기도 조금 보이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 그 왜 이거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을까? 이유가 없이 좀 더 오른쪽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림책이에요.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거기 익숙해져 있나 봐요. 또 저도 보면서 이게 막 그런 것까지 설계하진 않았겠죠. 혹시 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바라보도록 교장 선생님이 주인공이 돼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입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을 대상화하도록 그렇게까지 혹시 설계한 거 굉장한 설계인데 맞아요. 그거 뒤에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방향을 그래서 오른쪽에 있어 교장 선생님이 오른쪽에서 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나중에 화장실 가는 장면도 반대로 이게 반대로 가니까 확실히 진짜 오른쪽에서 뭔가 펼쳐보는 느낌이 훨씬 강한 것 같아. 맞아요. 흰 눈의 연출에 비하면 이게 조금 연출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저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 소풍 가는데 사흘 밤낮 걸린다 할 때 그 밤낮이 배경에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딱 그 정말 사흘 밤낮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되게 디테일하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나무 둥친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한 장면이 그럴 수도 있겠다.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큰 그 설명 없이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달력 이렇게 지나가는 맞아요,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 그리면서 달팽이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 되게 많이 관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아 근데 좀 디테일에 약간 더 재밌게 그려주지 생각이 조금 들었어.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왜 이게 너무 이렇게 그대로 그 내용을 1대1 대응 느낌이었는데 달봉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시가 세요. 여백이 없어 이거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상의 뭔가 어떤 서사를 더 넣거나 뭐 이렇게 최대한 하기가... 시를 그냥 재현을 네, 하는 네, 너무 쪽으로...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막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동작이 막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사도 하고 김밥도 싸고 보물찾기도 하고 정말 그냥 그 시 자체로도 너무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 진짜 내가 이때 이정록 시인을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나도 시를 그렇게 잘 보지는 않아서 시인들 잘 모르는데 이정록 시인을 알고 이분도 그 뒤로 막 그림책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최근에도 내셨어요. 아니야. 네, 그것도 아니야.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유정 작가가 했는데 잘했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아 이정록 시인이 좀 맛을 이제 보셨나. 공광규 시인도 저 흰눈 나오기 전에는 그림책에 그 시가 나온 바가 거의 없었는데 아 저 구름도 김재용 작가가 그리지 않았나? 네네 맞아요. 약간 이것도 그림이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막 이렇게 하늘에 막 이렇게 떠 있는 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거랑 청양장. 청양장. 네 청양장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우설이 어쨌든 결은 완전히 다르지만 창비에서 우리 시 그림책이라고 딱 나오면서 시리즈를 끝내버렸잖아요. 난 그거 안 끝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계속 연이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5권으로 그렇게 끝낸 게 좀 아쉬기도 했는데 판매량이 많이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우설이 되게 잘 이어지고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른 색깔이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 그림책이 이렇게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는 바우솔은 굉장히 어른들 타겟의 시 그림책을 많이 냈잖아요. 달팽이 학교 말고는 거의 좀 어른들 시 그렇죠. 한계령 뭐 이런 거. 그런 장르를 좀 더 잘 이어. 흰눈이 너무 좋았어서. 최근에 할머니의 지청구도 그 시 그림책이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 서사가 이 텍스트와 좀 다르게 이렇게 서사가 하나가 그 더 있었는데 이게 약간 흰눈의 결처럼 이렇게 할머니 뭔가 머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더 있어서 뭔가 이 작가님 주리 작가님은 여기 바우설의 사회이사이지 않나요? 근데 그 지청구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 그 연수 예 네, 맞아요. 네. 네. 주리 작가님 좀 다른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 맞아. 좀 더 다양한 그림 작가로. 이런 그림 스타일이 또 많지 않아서 좀 약간 고전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느낌을 살린 다른 작업을 좀 더 해봐도 좋겠다 싶긴 하죠. 이렇게 그려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주리 작가가 연출력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더 다양하게 가시면 어떨까. 시도 시지만 또 서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충분히 잘 해내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다음 책 해볼까요? 네 저는 일본의 시 그림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가장 근작 다니카와 슌타로 씨의
오카모토 요시로 그림 살아있다는 건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다니카와 슌타로 씨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거의 소개가 필요 없는 수준이죠. 일본에서도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시인의 시 자체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우리는 안녕이 원래 있는 시를 이제 다시 쓰셔서 그림책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지금 살아있다는 건 시도 원래는 1971년에 살다라는 제목의 시로 있었던 시를 가지고 이 그림책을 만들 때 어린이의 시선으로 담아가지고 새롭게 시의 내용을 다시 담아서 그림 작가를 붙여서 만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띠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이 시 그림책이라 내용 소개가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말하는 시이고 그 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도 그 여름에 어떤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게 오늘 별이 좀 맞는데. 매미가 죽어 있고, 이렇게 개미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렇게 죽음, 이것도 죽음 장면으로 시작을 쨍하로 시작하네요. 네네, 쨍하처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하면서 장면이 이렇게 전체적인 장면으로 바뀌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이렇게 여름을 즐기고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줄줄이 보시면 계속 일상에 있던 어떤 그냥 진짜 우리가 맨날 맨날 보는 지나쳐가는 그런 거리가 있고 집안 모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면이 진행이 되고 시어랑 그 장면이 이렇게 대응해서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맞는다는 건 이 정도 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마주하는 거야 이런 시어가 있으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림 작가가 조금 자기만의 해석 어떤 장면이 아름다울까 이런 일상의 아름다운 장면들 지금 여기랑 대응되는 건 그 정원에 할아버지가 물 뿌리면서 무지개가 생기는 장면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시인의 감정이 담긴 시의 일상적인 장면들을 계속 등장시켜가지고 담고 있는 시 그림책인데 그림은 되게 좋다. 마지막 좀 읽어주세요. 이것도 약간 근데 저는 시는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는 날갯짓한다는 것, 바다는 넘실댄다는 것, 달팽이는 기어간다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네 손의 따스함과 살아있는 모든 것이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좀 있죠. 아니 그래도 마가렛 와이즈 라이즈 브라운 잘했어요. 그분이랑 되게 비슷한데? 네, 약간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기본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시이기도 하고 그 시구도 이렇게 읽다 보면 약간 그 뭐뭐 한다는 건 뭐뭐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온율이 좀 살아 있어가지고 읽는 맛이 조금 더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고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것도 기획된 그림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간은 20년에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출간은 20년인데 일본에서는 2013년에 나왔어요. 그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 책을 기획한 편집자가 어떤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소년이 우리는 뭐 어떻게 죽게 되는 걸까요? 약간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힘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 친구 생각이 났고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71년도에 썼던 그 다니카와 슌타로의 시가 생각이 나서 그 시에다가 이 그림 작가의 그림을 붙여가지고 어린이 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된다. 네네. 이게 일상을 잃어버린 어떤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걸로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지진이 일상화되면서 애들이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아니 근데 진짜 그거는 그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한 나라에서 우리 만약에 우리 세월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옆에 집에 있는 애는 아니지만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잖아요. 그 일본도 되게 비슷할 것 같아. 그 심하죠. 누구나. 누구나 옛날부터 그런 정서가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생각해봐. 한 80년 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한 마을을 어촌이 쓸렸대.
라는 거랑 바로 한 5-6년 전에 우리 마을이 그랬잖아요. 한 도시가 그냥 쓸려버리는 거를 막 전 세계가 생중계되듯이 본 거잖아. 진짜. 야, 난 가끔씩 그 영상 이렇게 유튜브에 떠도는 거 이렇게 볼 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막 그 까만 그 헤일이 막 쓸리는 게 아직도 너무 CG 같더라고요. 장마철에 그 정말 너무 피해만 봐도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맞아. 한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일본은 좀 더 그런 그 안전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일상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이기도 한데 인간이 자기가 어떤 삶의 한순간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지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거 그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 있잖아 그거를 좀 알면 더 소중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과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내가 경거망동에 하고 있을 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작년 3월 말쯤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봤을 때는 이 책이 그렇게 막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네, 그러니까요. 전 요즘 좀 보니까. 이런 책 많이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 뭐 읽지도 않았고요 그쵸. 사실은 그랬는데 저도 요즘 끝까지 다 보고 되게 느끼게 되고 그런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는 또 이런 대지진 이런 게 조금 우리에겐 비현실적이지만 또 현실적인 거 또 살짝 보러 갈 때는 어디가 좋냐면요 암병동을 가면 왜 네. 그래요 되게 아니 전 되게 그 군더더기 없이 아 실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생애 어떤 그런 내가 가치를 조금 낮게 보고 있다거나 내가 너무 작은 걸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코로나 아닌 때겠죠 이제 예전에는 많이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서 가만히 그 대기하는 거 자리에만 앉고만 있어도 이제 거기는 완전 지금 전쟁터니까 소리 없는 뭔가 너무 치열한 그잖아요. 삶의 전쟁. 네, 보면 너무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좀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힘을 얻어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주 괜찮은데도 왜 이렇게 작은 일로. 이분들은 정말 그 건강한 하루하루 하나가 가치를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렇더라고요. 책이 나온 책인가? 그 고정순 작가의 그 늑대가 죽으러 갈 땐가?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 이야기 맞나? 저 스포일러! 아, 미안해. 전 신작이 나온 줄 알고, 그 정도 되면 저도 내셨군요. 그 제목 괜찮네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살벌합니다. 한 권 만드세요. 예, 빨리 적어두셔요. 괜찮은데요. 제목만 보고도 짓겠다, 책을. 그래서 그거 보고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꼭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예, 되게 잘 만들었구나. 예, 그런 생각 듣거든요. 또 현실에 또 행복을 느끼며. 근데 다니카와 신타로도 고마워 죽어줘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봤어? 그건 조금 너무 진해서. 완전 진해. 완전 다이렉트야. 기억나는 게 스테이크가 되었어. 고마워 죽어줘서. 하고 그거는 왠지 그림책으로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요. 그거는 그냥 시어로의 그 약간 그 충격적이고 뭐 굉장히 뭐랄까, 진한 그 느낌을 그림으로 보니까 너무 생경해가지고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목부터 대단한 것 같은데요. 나 그거 나 가지고 있거든.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실 나는 웬가라면 충격을 안 받는데. 근데 굉장히 직관적. 굉장히 그 다이렉트야 그냥. 근데 그림마저도 그렇게 그리니까 조금 더 그거를 좀 해석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차라리 그 시어 자체가 충격적이니까. 그치. 달리 갔어야 되는데 다니카와 신타로 이분이 그런 감성으로 이 삶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맞아요. 스트레이트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맞아요. 깨끗한 언어로 좀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이분이 그 엑스 남편 맞죠? 맞아요 산호 요코님의 역시 나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가네요 근데 산호 요코의 첫 번째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산호 요코도 첫 번째 부인이 아닌 것 같던데. 네, 아마 둘 다 재혼이. 네. 야, 혹시 대단한 느낌들이 많네요. 지금 이렇게 저는 이 책 못 보고 지금 봤는데 그 일상을 막
담은 거잖아요.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이렇게 그 가게 앞을 이 아이가 그림이 그림이 있잖아. 되게 그림 잘 그리는 어떤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그린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징이 없어 보여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어떤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림을 막 잘 그렸다기보다 잘 그린 거긴 하지. 근데 정말 요건 빛을 너무 잘 달았어. 이 세 그래서 장면이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 받았구나. 여기서 오토바이 같은 딱 같은 장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같은 간판이 보이면서 오토바이 지나가고 버스 지나가고 택시 지나가는 장면으로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이렇게 그 맞아 소리가 들릴 것 같죠. 공간이 확 펼쳐지면서 그 3차원의 어떤 소리와 그 복잡한 이 거리에 이 느낌이 쫙 펼쳐지는 거죠. 가끔 이렇게 걸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내 생각에 빠져 있다가 딱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엄청 훌륭해. 이게 일본 사람의 그림인데도 뭔가 일본적인 느낌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우리 느낌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런 집의 느낌이나 거리의 느낌이나 가게 느낌. 이걸 가게 또 우리 이름으로 많이 바꾸셨네. 맞아. 한글로 이렇게 낙원상가 같은. 그러니까 좀 더 우리랑 가깝게 느껴지게끔 이거를 편집을 할 때 잘 조절을 해놔서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진짜 정성스럽게 그리고 이거 봐봐. 이게 뒤에 저녁이나 밤인 거야. 뒷부분에 이제 집에 불이 켜져 있거든. 근데 아이가 자는 방은 이제 어둡잖아. 근데 이 빛의 경계를 여기를 더 어둡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빛이 가려져 있는 이 뒷사람과 함께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그려내는 이 세심한 설정이거든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장면은 그리고 내 손의 따스함과 라는 글이 나오는 바다 밑방에 아이들 누워있고 선풍기 틀고 있고 여름밤에 이 아이들이 이불 쳐내버리고 자는 장면인데 엄마가 안쪽으로 아이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장면의 엄마 앞부분은 약간 그늘져 있는데 어색하게 그늘져 있지 않고 독자가 바라보는 부분을 세심하게 해주면서도 그런 빛의 어떤 느낌을 되게 잘 디테일하게 그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 되게 잘 그린다라는 게 이런 점에서 좀 볼 수가 있죠. 아 대단해. 멋있어. 이런 어떤 대비감도 계속 나오고 그냥 우리나라 작가면 여기도 밝게 그리고 여기도 밝게 그리거든. 뒷부분에. 제가 지금 또 설명한다는 건 앞부분에 살아있다는 건 지금 살아있다는 거. 집안에 꼬마애가 이렇게 목걸이를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장신구 같은 거 해보는 뒤에 이제 그러니까 바깥은 따가운 여름인데 안은 약간 그늘져 있어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이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소리나 그 온도가 느껴지는 그림? 맞아. 그러니까 한 장면 안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런 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시와 별개로 어쨌든 자기 서사를 또 이 안에서 구축한 거니까 이분이 되게 잘하시는 게 동선이 다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가 갖고 있는 공간감을 주려고 같은 공간을 여러 번 연결한 걸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런 연출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진짜 되게 일상적인 공간을 했는데 일상적인 공간을 그리면 사실 재미가 없기가 그쵸. 쉽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되게 이런 연출력을 정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요 부분이 좀 아쉬워. 조금 아쉬워. 너무 그냥 다 화내서. 마지막이니까.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야. 아까 우리 춘기 씨가 읽어준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그 앞에 굉장히 그런 대비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환하게 와야 되거든. 사람들은 괜찮은데 배경이 너무 아쉬워. 오히려. 가운데 케이크가 중심인데 여기가 너무 물려들어가가지고 케이크 보이지도 않아. 이게 어느 출판사지? 비룡소 거구나. 아니 그럼 좀 돈 좀 들이셔가지고 여기 좀 띄워주지 책 등. 그러면은 별거 다 따져. 책 등을 조금만 띄워도 그쵸, 돈이 차이가. 좀 들. 이게 180도 확 착 펴질 수가 있잖아. 좀 비싸요. 아이 그 너무 돈. 오늘 참 잘했다. 이렇게 소박한 그림인데 연출력 좋은 거 보면 참 멋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 작가들이나 그림책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매력이 없이 보일 수도 있어. 그냥 훌러덩 훌러덩 보면 그림이 그냥 평범하고 네. 뭐 내용도 뭔가 되게 강렬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쵸. 잔잔하잖아요. 그냥 훌러덩 훌러덩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어렵거든. 고수죠 이게. 이렇게 보면 일상을 그려도 이렇게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분 부분. 이게 하나하나 디테일이 너무 다 이렇게 다 챙겨서 넣으셔가지고 눈에 딱딱 들어오는데 의미가 있어. 나 갑자기 이거 그림 보니까 장호 작가 생각난다. 되게 우리 굉장히 정서가 되게 짠하고 시그림책은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약간 돌아가신 우리 되게 훌륭한 화가분이시긴 한데 장호 작가님 그림이 만약에 여기 이 내용에 들어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러게요, 진짜. 생각이 좀 들었어. 자, 우리 서로 모토 가져온 책들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약간 맞지는 않지만 네모의 꿈? 이거는 노랫말이잖아요. 노랫말을 그림책으로 하는 경우들이 요새 왕왕 있어서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우리는 안녕 요 책처럼 연출에 있어서 뭔가 좀 더 해보셨으면 근데 되게 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는 해요. 연출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좀 어렵다는 생각도 했고 이 네모의 꿈도 워낙에 또 좀 힘든 그건 것 같아.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엄청 많은 내용을 네. 막 다 담아내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나마 정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 복잡한 거야. 그 시, 이 노랫말을 막 노랫말 자체가 노래가 돼 있으니까 사실 들으면 딱 아는 어떤 직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막 풀어 헤쳐가지고 좀 더 어렵게 보이게끔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던 책이었어요. 이 노랫말은 너무 예쁜 노랫말인데 알아보기가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쉬웠어요. 근데 요새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점점 더 많아. 얼마 전에 이적책이 나왔었지. 당연한 것들. 그것도 노랫말이라면서. 네, 노랫말이. 아 원래 노래로 있는 거예요? 그 작년인가 그 무슨 시상식에서 아이들이랑 나와가지고 불렀던 그 노래가 그 노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근데 왜 새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되게 특이하더라고. 그것 저도 근데 너무 궁금한데 속을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아니, 왜냐면 새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게 좀 특이하지 근데 저 봤는데 스타일이 아주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데 아주 분위기가 엄청나게 다르게 연결되어 있진 않아서 요만 하나 넘겨가면 아 여기서 작가가 변하고 있구나 정도의 어떤 느낌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상의 그런 느낌들이 이어가는데 이것처럼 소박하지 않아요. 아까 그 요 오카모토 뭐지 요시로 저분 그림처럼 소박하게 연출되어 있다기보다 좀 화려해요. 약간 요즘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셨더라고요. 그 세 명 다 네. 그림책 작가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페어 같은 데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님들 세 분을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새 그게 트렌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그림책 어문법적인 어떤 그런 서사가 막 연결이 되고 시어에서 좀 더 다른 부분을 해석해내고 뭐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 좀 아쉬웠어. 그런 그 노랫말은 좀 더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수질이 언니가 있잖아요. 무리되는 꿈을 이렇게 또 멋있게 네. 또 해내시는 그림책의 신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도 이거 있잖아. 사실 나왔다고 해서 막 욕할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서 계속 시도의 그쵸. 장이 열리면 화가들이 또 들어오고 화가들이 그거를 해낼 때 아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책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좀 더 어떻게 이거를 책이라는 매체에 잘 넣을 것인가 잘 전달할 것인가 느낌을 전달할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그림책은 사실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처음 스타트 뭐 2002년 2003년 뭐 이때 그 시리동동 거미동동이 사실 본격적으로 장을 연 거죠. 되게 그러면서 욕도 되게 많이 나는 주변에서 욕을 많이 들었어. 그 작품이 아니다라고 욕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이 우리 시 창비 그림책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편협한 그 시각이 있는 거야. 아니 시가 시 자체로 있어야지 그걸 왜 그림책으로 만들어? 만드냐.
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아니 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아니 왜 시를 그냥 시 자체로 놓는 것만 뭐 좋다고 생각해? 그냥 그림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좀 약간 한쪽에 되게 권위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그림책이 지금 말씀하신 왜 시 자체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 글을 보고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그림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각자 심상을 갖는 거를 파괴한다? 뭐 방해한다? 방해한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비판하는 지점들이 그림책을 좀 더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식의 그런 서사를 만들지 왜 이렇게 자기 창작을 하지 않고 있는 텍스트 가져와서 이제 그런 그러면 옛날 이야기 그림책을 왜 만드냐? 요즘 이제 노랫말 그림책도 계속 나오고 그쵸. 그러는 게 그 좋은 거기서 이제 좋은 작품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나 이제 그림책 작가들이 자기 서사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가져와서 한다 이런 또 그만도 들은 사실, 적이 있어요 최근에. 사실 자기 서사를 만드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럼 그 이미지 서사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김세현 작가나 김정성 작가를 뭐라고 할 거야? 어? 자기 글이 없는 작가를 그러면 그림책 작가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책. 이상교 나는 시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평단에서는 이분을 그렇게 막 엄청 높게 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시인 같은 나는 이 사람의 이분의 이 선생님의 시어가 딱 들어올 때마다 탁탁 꽂히는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기획된 도서들을 되게 많이 글을 작업을 하셔서 약간 이 문학계에서 평가절하에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작가분이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특히나 이게 너무 좋아. 이 빈집. 이거 시잖아요. 아, 나 진짜 그 어느 뭐 가시다가 한적한 시골에 뭐 그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빈집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빈집을 보고선 쓰신 건데 할머니, 아가, 장로, 항아리, 강아지 집 다 데리고 가지고 이사 가면서 집은 그냥 두고 가더라. 완전 나는 완전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 한병호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붙이셨는데 너무 이렇게 막 탁 오게끔 정말 그 시어와 너무 잘 어우러지게 했고 이상교 시인이 마음이 정말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정말 처연하게 텅 그냥 다 텅텅 텅텅 비어있는 이 집을 보면서 다 가지고 가면서 나는 두고 갔어. 근데 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와 들어와 같이 살자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말인데 막 이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살러 가자 들깨야 엉겅퀴야 도깨비 바느라 우리 살러 가자 정말 이 잡초들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피어나는 이 잡초들 보고 이 빈집의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잡초들 그 다음에 도와주는 이제 그림 속에서 나오는 이 고양이들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난 이 책이 너무 좋았어. 사실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빈집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장을 생각을 하시는 것도 참.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책 봤을 때 이렇게 까만 거 조금 무서웠어요. 저도 비슷한 네, 감정이었어요. 왜냐면 빈집이 내용은 그게 아닌데 외로운 빈집이 아니라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범죄의 여자 뭔가 약간 이렇게 빈집을 잘 들어간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돌파 단련됐어요 요새들 다. 이 책이 원래 딴 데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 표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랬던 그때 것 같아요. 무슨 거의 보고 싶네요. 크라프트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라인만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와서 심플해다. 아이세운가에서 나왔었는데 원래. 아, 나도 그거는 가물가물해. 맞죠. 이세기에서 나왔고 이세기. 네. 진짜요? 그림이 특이하다. 그림이 네. 맞아. 되게 멋스럽게 재본했어요. 네, 아까 그 진짜 남아 있는 빈집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약간 그 저기 뭐지 CD 자켓 같은 느낌이다. 네네. 그지. 아 이때 음악도 같이 넣었었네. 네, 그 노란우산 노란우산 작곡하신 그분인 것 같은데. 완전히 이 표지랑 정말 다르네요.
신동일. 노란 우산 맞죠? 어, 갑자기 왜 노란 우산? 네, 노란 우산. 네. 아니, 뭐, 이렇게 앵글을 이렇게 잡은 거는 저는 사실 집 하나만 있는 것보단 사실 조금 더 신선하거든, 신선하게 줬거든요. 근데. 까맣게 하니까. 이게 나중에 뭐, 양귀비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와야 되는데, 달래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들어가겠어? 그게 성공한 거 아닐까요? 빈집의 이미지. 사실, 막 이렇게 무슨 민속촌 같은 데 가가지고 옷도 막 이렇게 허름한 데 보면 조금 처음에 약간 쭈뼛쭈뼛하게 되는데. 서늘하기도 하고 한계 느껴지고. 잘, 너무 잘 표현해서 두려움을. 스릴러 영화를 그만 봐야겠어. 이게 정서의 차이인 것 같아. 한병호 선생님이 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또 이상규 시인도 지금 49년생이고 한병호 선생님도 지금 62년생인데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서적으로 이게 그렇게 무서운 현장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런 데가 많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고 근데 요새 보기에는 이런 게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열린 문을 보는 일도 되게 드물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막 마당이 막 대문이 열려 있으면 남의 집도 이렇게 보이고 이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 또 이런 문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허름한 그 느낌이 사실 폐가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 옛날 폐가하고 이 지금 옛날에는 폐가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골에 가면 널렸잖아요. 그런 좀 인식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 요새 애들이 벌레 못 보듯이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표지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 이거 너무 좋다고 아까 달봉님도 좋은데 뭔가 까만 것만 까만데 이쪽에 보면 여기 그 세시 미세한 차이를 또 아까 여기 들어가는 장면 이건가요?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던 여기 여기에서 고양이만 지은 것 같은데 고양이는 지었구나. 근데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네, 한병호 선생님 특유의 이 색감이 꽤 화려한데 그거를 전혀 빼고 표지를 잡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은근히 또 다정한 얘기, 쓸쓸하면서도 또 다정한 얘기. 엄청 나서 같이 사는 거니까 마지막에.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시작할 때 선뜻 조금 손은 안 가는 느낌. 제일 좋아한다. 아, 진짜 고양이만 지네요. 전 옛날에 그 미세기판 표지로 계속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시가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 언어가 이렇게 진행될 때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한병호 선생님이 좀 원래 되게 채우고 꽉 짜는 그런 스타일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빈집에 비어낸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그 진행한 부분도 되게 좋았고 여백을 많이 이분 되게 이 캐릭터가 맞아요. 엄청 사랑스러우세요. 개와 고양이가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늘 나올 때 보면 그려내시는 자기의 상이 있는데 사람이야 사람 몸만 고양이야 근데 너무 진짜 아, 표정이 아주 말해 곧 근데 되게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두고 가더라 해서 난 빵 터졌어 사실.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역시 시인의 눈은 다르다. 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똑같은 사물을 봐도 되게 다르게 발견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비에도 지지 않고 그거를 저 여유당판이랑 그림책 공작소판이랑 다 가지고 온 것 같던데. 여유당판은 아니시고 여유당판이 아 여유당판이 있어요. 아니구나.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는 거구나. 전 이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 시도 이분 이 시도 저작권이 풀려서 그쵸?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시도 그렇고 동화들도 워낙에 되게 환상적이어가지고 은하철도의밤 네, 뭐 철로 켜는 곳이도 그렇고 그림책으로 꾸준히 저도 옛날에 한번 버릴 때 만들었었고 그리고 주문이 많은 요리죠. 네. 아 맞다. 워낙에 네, 멋있어요. 성각자였죠. 그것도 다 사실 아동문학으로 나온 거죠? 동화로 네, 나온 거죠? 네, 네. 저는 이 그림책 공작 소판의 미야자와 겐지 저기 비에도 지지 않고 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약간 충격이었던 게 보통 아. 시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시어가 다 아래에 아. 깔려 있어서 완전 그림 저 재단 실수나면 진짜 글자 잘린다.
재분소 사장님이 딱해. 싫어했어요. 이거는 시가 보이는 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림이 훨씬 더 구도적으로 그림이 되게 확연하게 보이는 책이라서 그림 되게 잘 그렸어요. 맨 처음에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안 보여도 되나 싶을 근데 정도였는데. 저 책도 좀 보기는 힘들었었어요. 아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낸 거네. 네, 우리나라 박수진이란 분이 그림을 그렸네요. 언제나 북스라는 데에서 비해도 지지 않고 시를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었네. 저작권이 최근에 이제 나온 풀었으니까. 책이죠. 그렇구나. 난 이건 처음 보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뒤에 보니까. 워낙에 시의 힘이 굉장히 크죠. 그런 우리에게 뭔가 불끈불끈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기도하는 느낌의 시 같았어요. 살아있다는 것과 또 다르게 이렇게 네, 삶을 지지 않고 진짜 보낼 때 제가 가져온 책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세이 데코가 그림을 그렸고 오사다 히로시 이 시인분도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이고 교과서에 시가 많이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도 아마 제가 이세이 데코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요번에 보다가 제가 이 책을 왜 가져왔었냐면은 옴기니의 말을 보면서 이세 히데코는 이 시를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 시를 벽에 붙여놓고 천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끝으로 옮겨지기까지 천 번. 그래서 아 시 그림책을 하실 때 천 번은 머릿속에 자동 재생이 계속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아 이 집념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책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아무래도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림책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창작자 입장에서도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분의 세계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고 존중하면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정말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더 잘 살려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천 번을 보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세이 데코 작가도 미야자와 겐지 책에 그림 그린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좀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림 보니까 옛날 좀 스타일이긴 한데 확실히 그 내공이 원화를 이렇게 봤을 때 와 씨 진짜 잘 그리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타일이 이제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내는 어떤 형상이나 색깔에 대한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숙련도가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책으로 인쇄됐을 때 그 플랫한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컴퓨터로 그려내다 보니까 사실 진짜 잘 그리는 애들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뭔가 레이어를 써가지고 맞아,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장면 것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그거는 진짜 원화를 보다 보면 너무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엄청 잘 그리신다. 사실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느낌 자체를 막 잡아내는 걸 보면 좀 아쉽죠. 근데 요새는 컴퓨터를 진짜 컴퓨터 일생인데 잘 안 나와. 얘들아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된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지. 그 수십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겹쳐서 쓰는 건 손으로 그리는 거나 사실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좀 특이하네요. 저 언제나 북스에서 나온 비에도 지지 않고가 그러니까 그 시가 나온 어떤 배경에 뭐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절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저기 뭐지 그림자 공작소에서 나온 거는 뭔가 진짜 막 그 불끈 의지를 불태우는 느낌. 근데 저 언제나 북스는 되게 그 샤랄라한 그 현대의 안에서도 일상 안에서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불끈 의지를 다지는 그런다기보다 이렇게 살살 토닥이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한 것 같다. 되게 재밌네요. 거죠. 지금 저도 말씀하셔서 봤는데 같은데 너무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결이 더 가는 것 같은 뭔가 비에도 지지 않고가 이렇게도 읽힐 수 있구나. 저는 이 책을 먼저 언제나 북스에서 나온 걸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동물이 그냥 되게 소박하게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걸 먼저 봤으면 좀 작습하네. 또 다른 어떤 그걸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 저기 누구지 민창기 그 그림책 공작소 소장이 이 책을 들고 빗 속에서 사진 찍어서 마케팅을 올렸잖아. 비 막 쏟아나세요 아주. 얼마 전에 뭐 브래드 씨에게 일어난 일인가? 뭐 그걸 또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나 깜짝 놀랐네. 곰으로 바뀌는 그 과정처럼 곰발바닥 그 신을 신고 잠옷을 입고 침대에서 이렇게 쓱 일어나는 비에도 지지 않는 분. 야. 근데 이게 이 여자가 굉장히 삶이 약간 뭐 농촌에서 이렇게 굉장히 막 운동하고 네 농업 과학자였대요. 네. 그, 아 진짜? 그, 아마 그림이나 아. 배경에서 이 공작소 파는 그런 부분 이분의 삶을 되게 이상주의자였고 그 막 농민들의 힘든 현실을 막 어떻게 하게 하려고 막 마음속에서 약간 좀 빨갱이 이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옛날에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 공작수판에서 좀 살려서 이 농촌 배경에 막 농사일과 막 그렇게 삶이 고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언제나 복습하는 이제 오늘로 확 가져오지 않았나?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다르면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근데 이렇게 이런 해석도 되게, 언제나 복습. 네네,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되게 현대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좀 가깝게 볼 수 있는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같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그래서 시가 좋으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그러니까요. 또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얼추 1시가 다 되어가고 있네요. 시그림책에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 대추 한 알. 안가져온 거 너무 안타깝고 생각해보니까 좋은 책들이 또 되게 많이. 그것도 그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유리 작가. 네. 그거는 근데 출판 문화 대상 받지 않았어요? 나 그 책 무슨 상 받은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엄청. 그 한국 출판 문화상 받았나? 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한국판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 이 그림책 공작 소판으로 좀 쌍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한국적이야. 약간 그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게 저절로 붉어지는 거다. 그 과정이 다 나오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처절한 그 느낌도 사실 그렇게 막 빙붕스럽게 처절하지는 않아. 뭔가 궁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맞아요. 쨍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어디도 아름답게. 한이 환하고. 대추 하나를 보면서도 그 무거운 노동과 그 땀이 저른 삶이 막 느껴져도 예쁜 한 알의 대추 하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나 와이즈 브라운 선생님 조사한 거 선생님이라고 안 해. 막 얘기를 할 기회를 놓쳤네. 그러게. 연애사가 굉장히 복잡하셨던 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애사도 연애사고 뭐 여자랑도 10년 살고 그랬다. 그리고 록펠러 집안의 아들과 마지막에 약혼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교육대학 이런 데를 다녔는데 그 교육대학이 되게 실험적인 뭔가 교육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도 막 교육학에선 되게 유명한 그런 데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뱅크스트리트 어쩌고저쩌고 그런 데서 배우면서 뭐 가르치면서 약간 이러면서 본인이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그 시대를 앞서간 지금 여기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 아이들과 계속 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시어가 얘들에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들도 데려와서 어떤 그림에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어떤 걸 이렇게 뭐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길이 남는 좋은 시를 쓰기도 했지만 그게 다 그 어린이를 기본 독자로 되게 중요한 독자로 생각하는 그 전에 이제 어린이 책들은 어른들이 애들한테 막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요정 이야기 예쁜 이야기 막 이런 것만 있었다면 그 당대의 현실의 아이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서 또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가고 그 당시에 성공한 작가이기도 했고 진짜 독특하신 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주변에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본질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본인의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걸 중심으로 글을 쓰고 또 어린이 책을 만들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모든 시가 우리가 지금 시그림책 많이 다뤘는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시그림책 중에 이제 아까 달팽이 학교 이런 재밌는 책도 있지만 또 와이즈 브라운 시계 어린이 서사에서 나온 멋진 그림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어른 감성들이잖아요. 시그림책 글이.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썩 그렇게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창비 시그림책도 막 너무 멋진 책이 많지만 늘 언제나 조금 묵직하고 이래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즐겁게 봐지지는 않는 책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와이즈 브라운 시 같은 시가 더 많이 쓰여지고 근데 이거는 좀 싶다.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동시 막 이러면 샤랄랄라 막 이러고 막 아 설탕이 좋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데 네, 네. 많이 바뀌었어요. 동시 판도. 근데 그게 뭔가 그림책에 그림과 막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막 분위기가 묻어나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내가 볼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것만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이들의 어떤 현실이나 감정에 대해서 노래해주는 시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시 그림책으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 동시 자체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그 동시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내가 접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 너무 달달해가지고 딱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게끔 만들었달까? 근데 또 영유아물은 어떨지 모르겠어. 뭐 사실 그림책의 글은 어느 정도는 조금 시적인? 시라고 자체가 좀 있는? 그런 것도 네. 있죠. 더 조금 더 시... 저도 진짜 시 알못이지만 시다운 시? 약간 또 우리말식의 리듬감도 좀 살리고 말놀이도 살리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쓰여지고 근데 사실 그림책 글작가들이 사실 되게 천대받잖아요. 맞아. 그림책 동네에서. 도대체 그림책 글작가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겠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미국에선 요즘 되게 좋은 글작가와 맞아요. 그래, 그림 작가가 맥클라슨이랑 붙어다니는 맥바넷. 아 맞아.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 제이 그림책 프로그램에서 블로그에 써놓은 걸 봤는데 맥바넷이 와이즈 브라운을 연구해가지고 그 전기 같은 걸 쓴 게 책으로 나왔더라고. 연구해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와이즈 브라운의 그 아까 말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거가 자기한테 되게 귀감이 됐나 봐요. 맥바넷에.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어린이 책 글작가가 되게 되면서 그런 것들 되게 큰 영감을 받아서 아무튼 전기 책이 나왔다고 궁금하더라고. 잘생긴다. 오, 그래도 미남 미녀가 서로. 아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거는 그런 제가 이거 지금 하면서 우리 농담으로 셀럽 그림책 한번 특선해볼까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와이즈 브라운이나 맥바넷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이라는 커다란 판에서 굉장한 셀럽이 되는 사람. 셀럽인 사람이 어린이책을 하기도 했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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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유명인들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림책을 만드는데 그게 조금 몇 퍼센트가 이렇게 아쉬워서 누가 유명인이 누가 위적? 뭐 그러니까, 강풀? 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이런 얘기는 언젠가도 한 것 같지만 다른 영역에서 뭔가 좀 탁월함을 아까 뭐 BTS 그림책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역과 콜라보를 할 때 그런 게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들은 되게 좋은데 근데 조금 결과물도 더 그림책답게 신경을 쓴 책들이 나와서 서로 시너지가 더 일어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그런 걸 시도했다? 로 그치니까 그냥 반짝 나왔을 때 하고 습 사라지고 사실 그림책은 되게 중요한 특성 되게 오래가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정님은 잘 모르겠는데 BTS나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뭔가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자기네들이 도전을 하고 뭔가 예술적인 승화를 이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타생상품으로 자꾸 여기시는 것 같아요. 굿즈 하나.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것도 또 하나의 서사가 들어가고 다른 식의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그런 상품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적 작가님은 계속 이걸 자주 해오셨잖아요. 책을. 그래서 조금씩 작가님이시군요. 생각이 좀씩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처음 이렇게 접근했을 때 어떤 상황보다는. 그리고 또 우리 누구야?
저 루시드 폴님 그분은 번역을 또 많이 하시면서 그림책 번역을 많이 하시면서 그림책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어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지 주변에서 권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뭐 모 매니저를 통해서 모 작가가 되게 재밌는 가사를 쓴 게 있는데 히트곡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받아서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자기가 그 가수한테 제안을 하겠다. 재밌겠는데요. 근데 아 이게 뭔가 너무 그 가사가 재밌어서 그림화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가수가 이런 지하 거절을 하셔서 점점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잘해주세요 셀럽 여러분. 좀 더 많아지면 우리 한번 다뤄봅시다. 지금은 너무 다르게 가질 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아쉬워요. 미국에서 막 뭐 이를테면 뭐 오바마 딸이 글을 쓴다든지 막 유명한 옛날에 한참 내가 좋아했던 그림 없는 책 아 그래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 쓴 노빅? 노박 스탠드업 코미디언 그러니까 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도들이 되게 좀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더 많아졌으면. 근데 우리가 그림책을 익숙해져야지 그런 것도 생기는 건데 그림책을 읽는 문화가 익숙하지가 아직 않으니까 좋은 것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막말토끼랑 나랑 엄청 지금 마무리 멘트를 엄청 많이 했어. 자 달복이랑 춘기가 번갈아가면서 아 이제 마무리해야 어 마무리해야지. 아, 저는 계속하고 싶다. 아 저는 이제 그 제가 또 너무 한쪽으로 또 책을 보지 않았나 또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간에 인맥 봤는데 그 시 스토리텔링이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되게 제 입장에서는 그 작가님 입장에서는 너무 또 되게 뭔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되게 공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았어요. 그래서 또 좀 더 다양한 책을 또 이번에 시 그림책 많이 매력을 느꼈으니까 조금 더 찾아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 그림책 해갖고 나눠서 봐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찾아서 시 그림책 뭐가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서점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점점 그림책이 좀 팬시해져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좋아하는 독자이기도 하지만 팔아야죠. 네, 팔아야 되는 독자,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항상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늘 어렵기도 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셀럽분들이 쓰시는 책이나 아니면 이제 노랫말 그림책이 저한테는 최근에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게 되게 계속 마음속에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시그림책을 같이 다뤄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문의 일부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편견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는 오늘 되게 많이 네, 깨닫고 갑니다. 야 오늘 되게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아.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아, 얘기 더 들었어야 돼. 별의별 얘기를. 밥 먹으러 가요. 공부해온 거 얘기해드릴게요. 자, 여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신나는 그림책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